Cause tonight I'm gonna take you out and live the dream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can dine and spend up all our nose. Forget that we broke. I wanna celebrate and have some fun tonight. I wanna show you all the lavish things in life. So raise your toes for all.말로는 여기가 제주 도민이 추천한 맛집이래. 이렇게 먹자 우리의 떡볶이. 여기 너무 맛있다. 와. 아, 먹어갈 때쯤 열무나 하나 시켰는데 이거다. 맛있다. 이게 뭐지? 딱 이제 느끼함이 싹 내려야지. 근처에 바람이 있어요. 고깃집 앞이 바로 협재 해수욕장이라서 바다 좀 걷다가 숙소 가려고 해요. 지금 딱 마침 노을이 지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해가 다 지긴 했어요. 저희가 밥 먹고 나와서. 저희는 원래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물을 보자마자 생각을 바꿨어요. 오! 대박 시원해! 오! 여기 좋다! 너무 좋아! 저희는 이제 흑돼지 먹고 바다에서 좀 놀다가 숙소 왔어요. 35?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요. 어때? 네? 어? 좁은데? 이거 조금 좁다. 깨지. 저희는 이제 숙소 와서 씻고 자려고요. 왜냐면 내일 6시에 요가를 예약해놨거든요. 저희는 그냥 자기 아쉬워서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어요. 짠! 우리의 첫날 밤. 지금 시각은 잠시 후 5시 53분입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뜨고 있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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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요가 끝나고 맥모닝 먹으러 가려고요. 진짜 근데 나도 이거 흰색깔이 스몰을 입어. 원래 엄마를 사주려고 엄마랑 아빠랑 세트랑 입으면 귀엽잖아. 나름 생각한 거야. 사갈 게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숙소 와서 씻고 다시 재정비하고 나가려고요. 저희는 숙소 와서 다시 씻고 이제 나가려고요. 저희는 몰래 시장에 오메기 떡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제일 떡집에서 살려고요. 여기가 원조라고 해서. 맛을 골라, 너가. 오늘 점심은 여기서 전복김밥이랑 만두 포장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럼 천혜향으로 주세요. 이 잘 흔들어 드세요, 이거. 아, 네. 양손 가득. 저희는 이제 세속각 쪽으로 가보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점심 먹고 여기 세속각 구경하려고요. 그래? 어쩌면 좋다. 내가 그런 맛 진짜? 먹어. 진짜 아무 맛 안 나는 거 나도. 너무 좋아. 이게 설탕 안 뿌린 거? 살짝 뿌린 거? 이게 많이 뿌린 거? 오늘 폭염주의보거든요? 제주도가 진짜 더워요. 친구는 너무 더워서 차에 있는다 그래가지고 저만 약간 바닷가 산책을 왔어요. 문도지 오름에 왔는데 여기 진짜 빡세요. 차로 오기도 빡세고 걸어오는 건 말이 안 되고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말이 있어요. 슬쩍슬쩍 말이 보인다. 신기해. 여기 위에 올라가면 있나 봐요. 드디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잠깐 숙소 들렸다가 바로 앞에 있는 역전할매에서 그냥 한 잔 하려고요. 아, 난 이거 말해. 너는? 나도 그거. 300. 300? 좋아. 짠. 어? 소리 갔나? 갔나? 너무 얼어 있어. 을교가 이거 추천해준 순살치킨. 저희 제주도까지 와서 역전할매 왔어요. 짜자잔. 오, 짬바구리. 이것도 많이 시키는 메뉴 중에 하나래요. 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자극적인 맛인데? 쌍쌍바입니다. 쌍쌍바로 하루 마무리. 하나, 둘, 셋. 흠데흠데흠데. 왔어. 오! 오, 완벽하지? 이 정도면. 오늘은 셋째 날이고 저희는 브런치 핫플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요. 바로 여기 위라는 브런치 카페거든요. 웨이팅이 심하다고 해서 일찍 왔는데 아직은 사람이 없네요.
번째 리그 나온대요. 미용 커피는 두 번째로 맛만 보시고 없는 건 아이스로 따라 드시면 커피 온도마다 맛이나 질감 다르다 보니까 비교해도 좋지 않으세요? 정장이라는 곳에 갈치구이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친구가 와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저희는 고등어구이 하나랑 갈치구이 소짜리 하나 시켰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엄청 크고 완전 통통해요. 아, 요거 맛있다. 갈치 미쳤다. 네? 너무 맛있어. 통통하고 뭐랄까? 이 소금 간과 간도 완벽한 것 같아. 나도 안 찍어먹는다. 저희는 유동용 미술관에 왔어요. 여기 외관이 진짜 예쁘다. 저희는 세안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숙소에 왔어요.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가 침실이고요.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있고 이쪽이 키친이에요. 우와, 키친 진짜 예쁘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있고 엄청 커요. 여기 수납 공간이. 그리고 화장대. 세탁기도 있어요. 어? 이건 건조기인가 보네. 저희 오늘 저녁 겸 야식으로 바베큐 치킨 먹으려고 테이크아웃 하러 왔어요. 여기 남문 숯불 바베큐. 맛있어. 더 시켰었어야 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 숯불 맛 장난 아니야. 역시 지점이 많은데 이유가 있어. 저는 나는 거 처음 먹고 친구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벌써 재밌어. 노래 부르는 거 벌써 재밌어. 노래 잘해라. 그러지. 굿모닝. 지금은 한 8시 정도 되었고 저희는 사람 없을 때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판포폭으로 아침 수영하러 갈 거예요.
lights out, I'm the favorite. Too many ways, been in your place, there's delays. Added up the signs, zeros on the table. Driving and vibing, bring the beat later. Wanna make it bigger, just a little bit of flavor showing up to my space, I'm a fashion dealer. I'm your biggest bidder, meet me in the middle. I just don't wanna settle. 저희는 수영 좀 하다가 배가 고파서 CU 왔어요. 난 새우탕. 영랑마요. 나도. 나는 저희는 이제 물놀이 하고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먹으러 왔어. 사실 물놀이 한 30분도 안 했나? 점심은 아까 청춘부부라는 빵집에서 사온 소금빵이랑 에그타르트,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산 복숭아랑 여기 숙소에 있는 일리커피 내려가시려고. 다음 일정은 야자수 보면서 누워있기. 이러고 고래밥 먹고 싶어. 고래밥 먹고 저희는 이따 저녁에 흑돼지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산방산이 있어요. 이제 이 숙소에서 마지막 밤이고요. 내일은 또 체크아웃을 해요. 공항 근처로 숙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어제 사온 맥주랑 과자를 먹고 잘 거예요. 오늘은 체크아웃 하는 날이라서 조금 일찍 일어났고요. 친구가 근처 빵집에서 빵을 사온다길래 간단하게 아침 만들어 먹고 나가려고요. 저는 친구 올 때까지 복숭아를 떴고 기다립니다. 여기 숙소에 약간 빵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작은 오븐도 있고 일리 커피 머신도 있어가지고 어느게 맛있을지 기대되는 거다. 여기 은재 갖고 온다고. 어저께도 맛있어. 어제 진짜 맛있었어. 오늘 하나 달아? 달지? 약간 빵이. 딱 짐 옮기면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아침역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마지막 날에 노래 한번 틀어보고 싶어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저희는 요가 끝나고 여기 5분 거리에 위치한 모드란상이라는 곳에 고사리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고사리 고말 파스타랑 가지 커리 덮밥 시켰어요. 제일 좋아. 너가 가지 좋아해서 너무 좋아. 여기가 호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204호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침대가 있고 그리고 뷰는 없네. 이렇게 살짝 키친도 있고 저희는 원래 김녕 해수욕장 가려다가 그냥 바로 숙소 근처에 있는 이오테우 해변으로 왔어요. 거의 간접대 와가지고 지금 물이 다 빠져서 수영 한 30분 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려고요. 저희는 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주도 내내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귀여워. 여기 마스코트예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떠나는 날이거든요.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됐고 아침 친구는 좀 더 잔다길래 저는 좀 마지막 날이라서 아쉬워서 혼자 산책하려고 바닷가 쪽으로 가보려고요. 저는 그나마 좀 가까운 삼양해수욕장으로 한번 와봤는데 벌써 사람이 진짜 많네. 친구는 숙소에서 빵이랑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이런 사람이 아직 안 와서 지금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바빠요. 아 바빠요? 아유 자리가 없어요. 항상 제일 오래된 집이에요. 33년이요? 네. 서울에 있었을 때 장관님 대통령 다 와서 자기만 이제 왔네. 어? 저번 인제였네. 어. 어? 너무 맛있어. 다음에 난 맛있게 비벼서 내가 충분히.
감사합니다. 가는 날까지 날씨는 진짜 좋고요. 아쉽다. 제주도 또 올게. 아쉬워요. 안녕. 뿅! 저는 친구 내려다주고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원두 파는 곳에 와봤어요. 여기는 그때 위 브런치 먹으러 갔을 때 먹었던 커피빈 파는 곳인데 너무 맛있었어서 원두 사러 왔습니다.